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박종진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네, 이 법안 처리가요. 네, 사실 오늘 처리가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결국은, 네, 넘어갔습니다. 네, 오랫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세월호 전국, 여파 속에서 프란치스코, 네, 교황이 하루 앞으로, 네, 이제 방안이 다가왔는데요. 네, 내일 이제 오십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측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교황의 방안이 전향적인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황의 방안 일정에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가족과 교황이 단순히 만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의 만남 자체는 하나의 큰 메시지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이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있는 만큼 정치권의 부담이 큽니다. 생각보다는 달리 그저 들어주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이든 아니든 신을 믿든 믿지 않든 먼 나라에서 오는 이방인을 향한 희미하지만 절박한 희망을 여기에 걸게 되는 이유는요. 이런 자체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작동을 멈춘 정치권, 한심한 정치권, 그리고 정부를 향한 불신, 이 모든 기능이 다 잃어버린 현 한국 사회 현실을 새삼 더욱 실감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정치인들이 교황에게 조언을 구하자 교황은 이 말씀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교황에게 조언을 구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황이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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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교황의 방안이 현 한국사회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쪼록 저 역시 그 희망에 작은 바램을 보태고 싶습니다.